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바에는 바로 핀볼 도사라는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단순히 뭐 공굴리기 이런 종류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냐? 순위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럼 기말 없이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조준해가지고 이거 맞추는데 해골, 발사, 헛. 어? 한 턴씩 접근을 하네? 잠깐만. 어? 야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볼 저거는 뭐지? 저거 왜 먹으라는 거지? 볼의 수를... 아 저거 하면은 볼의 수를 늘리나요? 그럼 요렇게 왔다가 튕겨서 볼 하나 먹고 어! 볼 두 개 됐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벽돌 깨기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일단 요거는 봐봐 요런 식으로 해서 날려주고 저것도 먹어주고 볼 숫자 하나 더 늘려주고 스킬도 얻네? 야 이거 약간 뭐 어떤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예 궁머시의 전설 내가 그거 생각나면서 뭐 블랙홀볼 한번 올려볼게. 블랙홀볼은 뭐하는 거야? 한 번에 저게 높은 데미지? 바로 사다리 느낌 예 지그재그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핀볼 도사기 때문에 핀볼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공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야 상당히 신박한데? 여기 근데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여기 최대한 요렇게 갔다가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 파고드는 느낌으로 가주고 오! 내가 있으면 너무 멋있고 자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는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최대한 많이 때릴 수 있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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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고 여기서 스킬 하나 또 올려줍니다. 마지막 돌격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스플릿 볼? 마지막 돌격 간다. 마지막 볼 공격 300% 증가다. 오 이런 거 좋지. 차차차착 앗 마지막 볼 줄줄 세는 거 싫어? 야 갑자기 A가 왜 빡세졌어요? 완두를 발사해서 공격한다고? 조심하자 어! 완두한테 공격당했어. 아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요? 여기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아싸리 이렇게 올려버려. 좋았어 끝났다 이제 안 내려온다 위에서 무한 위에서 뚜드러패버리기 한 번에 다 갚아버렸죠? 근데 아직 밑에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큰일났네 거의 다 왔는데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 800짜리가 바로 아까 왔는데 800짜리 그냥 요렇게 해서 때려버리면 옆에 1500짜리까지 같이 잡거든요. 오케이 계산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조금 모자랐는데 일단 요번에 스킬 생겼기 때문에 요거 미사일볼? 미사일볼 갑니다. 적에게 미사일 발사래 그냥 기본 패시브인가봐. 예 요걸로 날려줄게요. 완두콩 다 날려줘야 돼. 오호 미사일 요거 나쁘지 않다 좋구요. 약간 쾌감이 있잖아 요게 적들 다 두드려 팰 때 이 쾌감. 이제 거미 같은 녀석들이 생겼네. 2600짜리 얘를 어떻게 거미를 때리고 2600을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볼게요. 실패했는데 오 나쁘지 않았고 야 설계 실화? 이거 나 생각 못하고 그냥 날린 건데 오히려 좋았고 자 스킬 하나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저건 스킬 얻어줄게요 제가. 거미 살짝 무시하고 이쯤에 그냥 이쯤에 참 오호 좋아 데스 미사일 뭔데? 적 사망시 많은 미사일을 발사? 누구 죽이기만 하면 되네? 오케이 볼 숫자 됐어 미사일 엄청나게 나오네. 와 이 스킬 좋습니다. 야 근데 게임이 이게 너무 좀 비슷해서 이거 그 게임 만든 회사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게임 뭔 줄 알죠? 궁수의 전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건가 이거? 자 검색 한 번만 때려볼게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맞네 왠지 비슷하더라. 궁수의 전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네. 아 그래 살짝 비슷하네 뭔가가. 요건 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요렇게 나이스지 이건 무조건이지. 호호 미사일까지 해서 뚝뚝뚝뚝뚝뚝뚝뚝 빼기. 자 잘하고 있어 이거 약간 재능이기 때문에 요럴 때 쫙 해줘야 돼요. 아주 재능이야. 대충 안으로 들어가자. 스킬 한 번만 건들자. 못 건드냐? 와 요번에 최악이었던 줄 알았는데 위로 들어가서 스킬까지 먹어주고요. 의외로 공 오래 살아남았고 오! 거의 스프링 작용! 무한 스프링급이었어. 파괴볼은 뭐고 힘은 뭐고. 파괴볼 가볼게. 콤보 100개마다 블랙홀볼이 떨어진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보스 떴어요. 야 이 초트만에 보스 같은데? 와 얘 너무 센데? 이거 쓰자고 이걸? 자 간다 제발. 오케이 들어갔어 내 예상이 맞았어. 오 이거 요 정도면 나 진짜 최대로 잘했다 지금. 때릴 만큼 때렸어. 자, 470 데미지인데 요거를 좀 최대한 많이 때려주려면 그냥 모르겠고 안으로 집어넣자. 들어가 그냥! 내려오지마. 거기서 계속 놀아. 거기서 들어와! 놀아. 나오지마, 내려오지마. 오케이, 잘한다. 오, 계속! 무한으로 계속! 콤보 봐, 콤보! 데미지 터진다. 아 아쉽게 내려왔는데 와 요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야 보스만 좀 깨게 해주라. 나머지 애들 또 생기나? 짜잔 우와 입구를 막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거미가 다음 턴에 무조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턴을 그냥 버릴 생각하고 얘를 보스를 때릴 건지, 아니면 이 해골을 요번에 깰 수 있으면 애들이 침투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뚫뚫해. 됐다. 해골 깨라! 해골 깨! 조금만 깨! 깨! 오케이, 들어갔어! 아, 너무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튀어나와버리고.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또. 아, 이것도 뚫기 힘든데? 야, 이거 그러면 거미를 뚫어야 돼. 최대한. 거미 뚫어. 오케이, 빨리 뚫어졌어. 빨리 뚫어졌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끝내버려, 그냥! 계속! 완벽하다. 거의 메비우스 띠를 보는 느낌. 와! 이거네요! 와! 첫째? 클리어! 와, 이거 약간 인생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해보신 분들, 첫째 이거 보스 깨신 분 있어요? 내가 지금 약간 잘하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 다 깨는 거야?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기본적인 시스템이 좀 비슷하네. 일단 그래픽 자체가 비슷하고 인터페이스도 좀 비슷하네요. 이거 뭐야, 카드 덱 같은 게 있네? 아, 업그레이드 하면 요런 거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기본 능력치 올라가는 거. 오케이. 요건 뭐야? 게임 시작 시 추가 스킬 한 획득, 요런 거 좋다. 요건 무조건 해줘야지. 자, 스름스름하게 게임의 두 번째 스테이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 못 해봤던 거 드릴볼 봅시다. 모든 적을 광통하여 데미지. 야,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광통이면 이렇게 가나? 아, 드릴이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네. 무조건 아니고 요런 거 알아둬야지. 좋았어. 자, 스킬 안 해봤던 거 데스 번개, 이런 거 왠지 죽을 때 번개 하는 거 별로일 것 같고. 드릴볼 방금 했잖아요. 마지막 돌결, 이것도 마지막이 300%고. 그러면 안 해봤던 거 데스 번개. 적 사망 시 번개 치는 건데, 잠깐만, 이거는 요렇게 해보자. 요렇게 요거다. 따라라라락.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번개랑 드릴 데미지까지 해서 좋았어요. 오히려 좋았고. 자, 스킬 볼게요. 콤보 폭탄 같게. 콤보 100개마다 폭탄 떨어진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뚫어야 되잖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럴 때 무지성으로. 무지성 가, 그냥. 아, 막혔는데 저기 뚫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나마 체력이 제일 적은 게 요거네. 어쩔 수 없다. 요 공격을 갈게요. 가자. 깰 수 있을까? 아, 못 깨잖아, 이거. 아, 이거 좀 에반데. 이거 하나 뚫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으아, 아프다. 완두콩 아프다. 어이, 큰일 났네. 망했다. 망한 루트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완두콩 겁나 많아졌어. 아니, 첫 스테이지 재능이라고 좋아했는데 바로 막혀버리기. 이끼였기. 안돼, 20렙 또 못 온다고? 야, 이제 힐러도 생겼어, 적군에. 안돼! 아,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져버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궁수의 전설은 진짜 피지컬이 많이 요구가 됐거든요. 막 순간 판단력이나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 계산하고 쏘는 거에 따라서 게임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 피지컬 딸리는 사람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궁수의 전설 해보셨던 분들은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 게임은 건진 것 같아. 인정? 예스.